자, 보시겠습니다. 제가 자르는 방법. 이렇게 날카롭게 잘랐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약간 비스듬하게 해서 잘라주고요. 또 비스듬하게 해서 잘라주고요. 약간 비스듬하게 해서 쭉 잘라줍니다. 자, 예, 보실까요? 자, 저는 자르는데 그 일관된 게 있습니다. 자, 일관된 게 뭘까요? 여러분들 눈에는 이 가시 있죠, 가시. 예, 이게 잎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잎도 나고 그러니까. 근데 이 가시의 그 잎의 입자로의 바로 아랫부분을 자르고 있죠. 바로 아랫부분이요. 기차가 상당히 많이 지나다녀서 좀 소음이 많습니다.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상처가 나면 세포 분열을 왕성하게 해서 그 상처를 감싸려고 하는 그런 그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처가 났을 때 이게 이제 상당 부분이 지나면 붕긋하게 형성이 돼요. 막처럼요. 형성이 되는데 그거를 칼로스라고 합니다. 칼로스. 세포 분열을 해서 상처 유합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물질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곳이 바로 그 입자로 그 입 나오는 그 하단 부분이 바로 되겠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 이 그 입자루가 있는 바로 아래쪽을 잘라주는 이유가 되겠죠.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요거는 제가 이제 으름을 하나 그 잘라가지고 왔는데요. 으름나무. 근데 여러분 같으면 어디를 자르실까요? 자, 그 눈과 눈이 있으면 이 아래를 자르실까요? 그렇지만 중간 아니면 위에. 근데 아랫부분도 아니고 중간 부분도 아니고 요 입 나오는 부분에 약간 아래쪽을 잘라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근처에서 칼로스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 가장 많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세포 분열하면서 상처 유합을 하고 상처 유합이 되면 거기서 이제 발근이 시작되는 거니까 요 원리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밝은 촉진제를 제가 안 쓰는데 일반으로 그 간주를 해서 기차가 또 지나가네요. 밝은 촉진제를 안 써도 웬만한 건 다 됩니다. 다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살균제를 그 혼합을 해서 관주를 하는 이유가 살균제가 있으면은 이게 썩지를 않으니까, 그렇죠? 썩지를 않고 오래 보존, 그 성질의 것을 오래 보존하니까, 그러니까 카로스 형성이 그만큼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점을 꼭 명심을 하십시오. 자,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입 나올 부분 하단을 자른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삽수는 지난해 신초를 사용을 하십시오. 묵으면 묵을수록 발근율은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신초를 사용하실 것. 네, 삽수 조제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조제가 끝났으면 그 다음 단계로 이 삽수를 그대로 흙에 꽂으셔도 되고 준비된 흙에 꽂으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한두 시간 물올림을 합니다. 물올림을 할 때는
세균제 혼합을 해서 물올림을 하시면 가장 좋고, 그게 아니면 그냥 맹물로 해서 물올림을 해주시면 훨씬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살균제를 안 쓰고 오늘은 일반인으로 돌아가서 살균제 안 쓰고 그냥 물올림만 한두 시간 하고 기름은 두 시간 정도 그랬다가 그 후에 이제 삼복상제에다가 삼복상제에 나란히 줄 맞춰서 꼽아놓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물올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삽수가요. 삽수가 물올림 중이니까 그 사이에 흙을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피트모스에 하얀 돌가루, 펄라이트 섞인 그런 것도 있고, 피트모스만인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또 사용을 해볼 마사토가 있습니다. 마사토. 그래서 오늘은 가장 근처에서 구하기 쉬운 마사토를 가지고 삽목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삽목상자가 이제 또 문제가 되겠죠. 삽목상자는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이 스티로폼 상자에 구멍을 뚫어서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또 삽목 상자가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육묘 상자가 이런 거 뭐 천 원대니까 2천 원 미만이죠. 이런 거 사셔도 되고요. 근데 스티로폼도 이거 좋습니다. 저 스티로폼. 그래서 이런 거 권해드리고요. 네, 그러면 물올림 거의 2시간 됐습니다. 그래서 삽목 해보겠습니다. 흙도 이렇게 마사토 준비가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꼽으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사선으로 비스듬히 꼽으셔도 되고, 뭐 그것도 안 지키셔도 됩니다. 그냥 직선으로 꼽으셔도 되고, 근데 약간씩 비스듬히 꼽으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꼽는 깊이가 되겠는데, 이게 깊다고 해가지고 발근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2-3cm 꼽고 있어요. 2-3cm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 꼽고 나서 이제 물을 주시는데 충분히 바닥까지 충분히 흘러내려갈 정도로 충분하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하우스로 들어갑니다. 제 집에 있는 작은 하우스에 들어가면 논 그 상태로 그대로 두셔야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뭐 일주일 있다가 또 옮기고 뭐 보름 있다 옮기고 그러면 옮길 때 흔들리고 이 고정이 되어 있던 흙이 이렇게 변동이 있으니까 뭐 갈라질 수도 있고, 그때 이제 칼로스 형성이 됐다가 그 칼로스가 이제 순상을 입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한번 고정된 자리에는 그대로 두실 것, 그것도 하나의 팁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스티로폼 박스에 다 됐습니다. 다 되고 삽수가 남았는데 저거는 다른 육묘 상자에 또 할 거고요. 그래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 가시 있는 재래 중 꼬집봉 삽목을 하는 이유는 이게 여기서 그 발근이 되면 이거를 그 원대로 해서 여기다가 무침 가시가 없는 거를 접을 붙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의문이 나시죠? 그러면은 삽목을 그렇게 잘하는데 애시당초 그 침이 없는 거를 하면 안 돼? 그런 그 의문을 가지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시 있는 거는 삽목이 엄청 잘 됩니다. 근데 가시가 없는 거는
해도 아주 그 거의 안 될 정도로 삽목이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삽목을 해서 여기다 접을 붙이는 이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리하시고 뭔가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구나. 예, 그리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발견 잘 되니까 이거를 가지고 여기다 이제 접을 붙이면 되는 거예요. 내년이나 후년쯤에 접을 붙이면 되는 겁니다. 아, 그리고 전부 끝나고요. 이거 이제 뭐 이제 하우스로 들어가서 끝나고 그 뒤에 영상은 제가 7, 8년 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접목해가지고 예, 꾸지뽕을 지금 많이 따고 있는데 그런 영상도 예, 뒤쪽에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예, 영상이 예, 남아있을 겁니다. 사진이라도 그 올려볼 테니까요. 참고로 하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다 끝났습니다. 두 상자 되겠고요. 그래서 미니하우스로 옮겼고 이 자리에서 발견될 때까지 움직이지 않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가 이제 물을 주는 거예요. 한번 기다렸다 물 빠진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주고요. 자, 그래서 오늘 꾸지뽕 삽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후속타로는 아마도 영춘화 그렇지 않으면 엘더베리라고 강기한 그 재료가 되는 그 엘더베리라고 하는 곳을 올릴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그 삽수를 제가 가지고 왔으니까. 그래서 다음 영상도 기대를 해보시고요. 오늘 완전히 제가 초보자인 입장에서 삽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살균제라든가 밝은제 전혀 사용을 안 했고요. 그냥 일반 분들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흉내를 내보시죠.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끝났는데요. 결론 내볼까요? 결론은 뭐 크게 내볼 게 없네요. 그쵸? 그 정도로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삽목을 하실 때 삽수가 준비되면 삽수 조제를 할 때는 입자루의 아랫부분을 잘라 주실 것, 그리고 중요한 거가 되겠는데 흙은 아주 그 가급적이면 비료기가 없어야지 된다는 거, 그리고 무기온, 그래서 마사토 같은 거 쓰는 이유가 비료기 없죠. 그 다음에 그 균 같은 거 없기 때문에 마사토 쓰는 겁니다. 그래서 흙이 아주 중요하다, 그 얘기 말씀드리고 싶네요. 비료기가 많으면 이게 발근이 안 되고 다 썩습니다. 예, 그래서 꼭 그 흙만큼은 꼭 지켜주셔야지 되고요. 그리고 뭐 살균제나 그 다음에 살균제나 그 발근제 여러분들은 꼭 그런 거 안 쓰셔도 웬만하면은 그 발근이 다 잘 되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이렇게 봄에 안 되는 것은 그 녹지 삽목이 또 잘 됩니다. 녹지 삽목이. 예, 그러니까 녹지 삽목 그 장마 때 습도가 높을 때 하시면은 또 잘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때도 안 되면 9월 달에 또 하셔도 잘 돼요. 예, 그런 그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되든 안 되든 도전을 해 보시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삽목도 이렇게 간단하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예, 다음번에 아주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아마 엘더베리가 먼저 나갈 것도 같은데요. 엘더베리. 예, 삼부 코스라고 하고 강기약 그 원료가 되기도 하죠.
항염 성분이 아주 강한 그런 베리 종류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예, 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 한 번 더 주셨으면 이렇게 습도 유지 때문에 비닐을 덮어줍니다. 아, 옆에는 비닐이 통했어요. 옆에는 통했고 위로 못 날아가게 이게 마지막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습목 끝냈습니다.